오늘은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은 저렴한 제품들을 모은 저렴이 하울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옷부터 봐볼까요? 비스티에랑 반팔이랑 레이어드 된 형식의 옷을 하나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 니어웨어에 딱 적당한 게 있길래 긴 팔을 살까 반팔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곧 여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시원한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재질이 엄청 얇고 되게 좀 부들부들 후들후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뒤에 리본으로 끈을 묶어서 입는 그런 옷이고요. 이게 되게 몸에 착 달라붙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착용감이 일단 너무 좋아요. 이 비스티에 없이 반팔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넥 부분이 시원하게 파여서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화이트 카고 팬츠 같은 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 반팔은 제가 여름에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요런 레이스 나시를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미 몇번 입고 외출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옷이 되어버린 그런 옷입니다. 가디건이나 셔츠에 걸쳐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레이스가 여기 가슴 부분에 X자로 되어 있고 이것도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얇고 좋아요. 이게 이런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가디건 속에 이렇게 입어줘도 아주 좋을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색상으로도 구매를 할까 고민 중인 그런 비스티입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지금 안에 입고 있는 이 제품 레이스로 된 비스티예요. 이것도 제가 기마홉에서 구매를 했는데 반팔이랑 입었을 때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있고 여기 이런 이렇게 땡땡이 같은 무늬가 들어있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어요. 반팔이랑 같이 매치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요즘 꽤잘 입고 다니는 템입니다. 이것도 만족스러워요. 가격도 저렴한데 놀러 갈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평상시에 이런 청바지랑 입었었는데 청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여름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시원해 보이고 좋은 그런 비스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 저렴이 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아이템인데요. 이런 유니폼스러운 반팔이에요. 이거를 원래 제가 긴팔로 된 맨투맨처럼 된 유니폼을 사고 싶었었는데 그게 품절이어가지고 못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신은 매장을 구경 갔다가 이 제품이 딱 있는 거예요. 입어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29cm나 뭐 W컨셉 같은 데서 저번에 세일이랑 쿠폰이랑 합쳐졌을 때는 한 5만 원 후반? 5만 원 중후반 정도에 살수 있더라고요. 세일 기간과 쿠폰 기간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와인색이랑 핑크색 컬러가 섞여 있는 부분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팔 부분이 살짝 이렇게 이런 시보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라운드넥이 잘안 어울려서 이렇게 V넥으로 된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긴팔보다 기장이 짧아요. 긴팔은 되게 박시하고 큰 느낌인데 얘는 그렇게 박시하고 큰 느낌 정도는 아니고 적당한 핏이에요. 근데 여름에 입기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반팔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니어웨어에서 구매한 가디건인데요. 이것도 되게 얇아요. 얇고 부드러운 골지 느낌의 가디건이어서 여름에 이걸 딱 걸쳐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연한 소라색으로 구매를 했고 이 넥라인이 또 얘도 이렇게 시원하게 파여 있고 이거를 열어서 입고 그냥 걸치기만 해줘도 나시 같은 거 입을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한 번밖에 안 입었을 쯤에 단점을 발견했어요. 컬러도 예쁘고 재질도 좋고 좋은데 여기 좀 보이시나? 보풀이 이 겨드랑이 부분에 생기더라고요. 엄청 저렴해서 한 철만 입기에는 괜찮아서 후회템은 아니거든요. 부드럽고 좋은데 보풀은 잘 생기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겨드랑이에 보풀이 생기는 거라서 이걸 이렇게 딱 다물고 있으면 딱히 티가 안 나기는 해요. 오래오래 입을 그런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애용하는 쇼핑몰인 기마홉에서 구매했던 나시예요. 이런 짜임이 있는 니트로 된 나시고요. 이렇게 초록색깔이 배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 나라에 입고 가면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치앙마이에 입고 놀러 갔던 그 나시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저렴하고 제가 여행 가가지고 이거 입고 사진 잘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 일정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저이 나시 추천드릴게요. 제가 치앙마이 갔을 때한 30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덥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좀 파이고 이 안에가 비쳐서 나시나 탑 제품이랑 같이 입어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가지고 색깔이 예뻐가지고 제가 구매했던 나시예요. 네이비베이비에서 산 스커트예요. 위시리스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위에 박스티랑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런 비슷한 박스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살짝 꽃무늬에 꽂혀가지고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꽃무늬 스커트는 처음 사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밴딩으로 되어 있고 완전 쫀쫀해가지고 몸에 딱잘 붙는 그런 느낌의 쉬폰 스커트예요. 찰랑찰랑 해가지고 여름에 입고 다니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소재고요. 속에 이렇게 속치마도 있어서 비칠 염려도 없습니다. 엄청 긴 기장이어서 좋아요. 애매한 기장이 아니고 되게 길어요. 근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 컬러가 쇼핑몰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했어요. 약간 진한 베이지에 노란색이 섞인 느낌이랄까? 약간 쇼핑몰에서 봤던 거랑 색감은 좀 달랐는데 그래도 다른 옷들이랑 입어도 잘 어울렸고 이 컬러도 저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만족을 하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르티멘토에서 구매한 건데 오픈하자마자 바로 예쁘길래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긴 캉캉 스커트예요. 이것도 세일하고 쿠폰 먹여가지고 저꽤 저렴하게 샀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리본 끈을 둘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롭티랑 입었을 때 살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름에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 모델분이 바람막이랑 입었는데 바람막이랑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모르고 샀다가 받고 나서 안 건데, 이게 처음에는 불량인가 싶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원래 이렇게 된 디자인이더라고요. 이게 컷아웃된 디자인이라 이렇게 레이스마다 이렇게 실밥들이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신경 쓰이실 것 같은 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저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실밥도 나름의 멋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어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미디움 사이즈를 샀거든요? 스몰 사이즈는 왠지 작게 나왔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디움 사이즈를 샀는데, 미디움 사이즈가 허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거의 로우 라이즈로 입을 만한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게 입는 거 좋아해서 그냥 교환 없이 이 미디움 사이즈를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캉캉에 좀 꽂혔나 봐요. 이거 제 뷔스티에랑 똑같은 원단인 것 같거든요? 완전 비슷한 원단이죠. 이렇게 땡땡이 있고, 이렇게 레이스 있고. 신혼에서 캉캉 스커트랑 같이 유니폼 반팔을 입어봤을 때 괜찮아가지고, 아, 뭔가 짧은 캉캉 스커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좋은 점이 안에 바지가 달려있어요. 바지가 달려있어서 여름에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치마 스타일을 이것도 또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요즘 이런 옷에 좀 꽂혔나 봐요. 자주 입고 다닐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저렴이 버전으로 한번 구매해봤어요. 드디어 그 하트 목걸이를 구매를 했어요.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유행템 같아가지고 안 사고 버텼는데 자꾸 보이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옷이 심심할 때 이런 커다란 액세서리 해주면 포인트 되고 예쁘잖아요.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초커처럼 리본으로 해가지고 매셨더라고요. 뒷부분에 뭔가 잠금 장치 같은 건 따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원하는 길이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 보면은 검정색 매듭이 여기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제품을 찾았거든요. 얘는 이렇게 링이 하나 따로 달려있어가지고 깔끔하게 하트가 달려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얘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되게 저렴한데 아주 만족템. 릿삭스를 구매했습니다. 저의 살짝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가격이 딱히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이 밑에 부분은 양말처럼 도톰한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살짝 좀 비치는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쥐기가 좀더 쉽고, 이맨 끝에 부분이 찌보리가 잡혀 있어서 흘러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이 잘 쥐고, 또 너무 길지 않고, 양말처럼 신을 수도 있으면서 적당히 주름이 지는 니삭스를 찾고 있었는데,
얘가 적합하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이것도 만족템. 그리고 이거는 실버 집게핀이에요. 그냥 흔한 집게핀인데 엄마가 집게핀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지그재그 찾다가 구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실버가 반짝이는 유광 제품이 있고 무광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광 집게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 제품이 더 예쁘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되게 잘 찝어지고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엄청 저렴한데 요즘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쇼핑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